김혜림 씨 사장님이죠? 네. 아, 윤 사장, 윤 사장. 야, 이거 사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꼭 성공하셔야 됩니다.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넌 나의 사람이 된다는 거. 참날 바라봤던 순간 찰나의 전율 잊지 못해.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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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어. 미친 듯이 막 끌릴 뿐이야. 섣부름 판단일지라도 사랑일 것만 같아.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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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내가 택했던 그 마음은 이거 어떻게 내가 이 노래 실패하면 사이 안 좋아질 수 있다고 했는데. 에이, 괜찮아요. 이렇게 소송이라는 게 있잖아. 소송. 우리가 물어주고 나오면 돼. 네, 자 그래서 김태훈 오승훈 결승 진출. 세 번째 대결, 장재영, 정재윤 대 우순실, 김희진. 자, 먼저 모실 두 분입니다. 우리 정재윤 씨와 장재영 씨,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아니, 정재윤 씨는 진짜 그대로예요. 아, 제가 아무래도 이제 미용 쪽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뷰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얼굴, 신체 이런 거 신경 굉장히 많이 써요. 공부도 많이 하고. 아니, 그래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피부 관련 자격증만 네. 국내외 12개래요. 그러니까요. 와. 네. 전문가세요. 야, 그렇죠. 네. 가볍게 우리 주부님들이나 또 우리 또 어린 청소년들 집에서 뭐 꼭 에스테틱 이런 데 안 가더라도 네네네. 딱 하나 좋은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어. 이런 데가 늘어져요. 이제 나이 들면 손가락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 이렇게 끼고요. 네. 루션 하고 크림이랑 뭐 이런 거 다 발랐잖아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위로 올리세요. 바른 다음에 미끄럽게 해야 돼요. 그 대신 그냥 맨 얼굴에 하시면 안 되고요. 아픈데? 바르고 나서 좀 세게 하셔야 돼요. 돈 안 드리고 네네. 이러면 네. 좀 탄력이 생기는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이중 턱을 방지하는. 야, 좋다. 네. 그래요. 진짜 돈 안 드리고 아주 좋은 정보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장재영 씨. 네. 지금 외식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 예. 그 강남권에서 150평짜리 외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 메뉴가 뭐예요? 어디요? 예, 그 호텔 측에서 하고 있는데 스테이크랑 피자, 그다음 파스타 이런 거 좀 하고 있고요. 네. 요거 한번 해줘요. 왜요? 이거 한번 해줘요. 이거 임팩트 있게. 코봉이. 여러분, 저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이걸로 파스타를 이렇게.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두 분의 맞설 팀입니다. 네. 우순실, 김희진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순실 씨 하면은 잃어버린 우산이 참 유명한데 그렇죠? 이 노래 때문에 조금 예. 힘든 일이 있었다고요? 제가 대학가요제를 나갔잖아요. 근데 그 제가 한양대 작곡과 다니고 있었을 때라서 그때 시대만 해도 굉장히 이렇게 보수적인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동안 업적을 생각해서 와달라. 또 명예 졸업을 또 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좀 앞서갔어야 됐는데. 그렇죠. 예예. 예. 아,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우순실 씨의 파트너 김희진 씨. 네. 네. 포크계의 아이유. 기타 치면서 노래하다 보니까 선배님들이 별명을 붙여주신 게 포크계의 아이유라고. 아이유라고 하기엔 조금 연세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포크계 7080계. 예, 네, 예. 그렇죠. 아이유 말고 어른이요 하면 돼요. 포크계 어른이요. 아이유 아니고 어른이요. 포크계 어른이요. 자, 자 그럼 먼저 우리 정재윤 씨하고 우리 장재영 씨 갈게요. 박수 한번 주세요.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뿌듯해 만남. 우리 이제 지난 일들 모두 잊어버려요. 원치 않던 만남으로 가득했던 그런 날들. 우리 이제 지금은 같이 노래 불러요. 그렇게 그리던 당신과 만난 이 날을 잊어도 되니 지워도 되니
추억일랑 생각지 말아요. 당신